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미지 하나로 큰 인기를 얻기도 하고 엄청난 안티팬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연예인들이 데뷔하고 또 사라지지만 참 오랫동안 사랑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처음 데뷔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미지의 연예인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구라입니다. 직설적인 독설로 자신만의 영역을 방송계에 확실하게 구축한 김구라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잡학다식한 모습으로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썰정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고 특히나 2019년 연예대상에서는 구색맞추기 대상 후보에 대한 1침을 가해서 핵사이다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부인으로 인한 수십억의 빚을 갚는 등 사생활에서도 동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톱 MC의 위치에 있는 현재와는 달리 데뷔 때는 정말 많은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어그로 수준이 아닌 저급한 막말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동성이 금메달을 빼앗겼을 때 황봉알 노숙자와 함께 오노의 집 앞에 찾아가는 패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김구라는 꽤나 많은 무리수를 두는데요. 다른 유명 연예인을 비하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등을 수없이 하였는데요. 신혜, 이효리, 보아 등 당시의 탑급 셀럽들을 공격하며 본인의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문희준에게도 어마어마한 모욕을 줬으며 정말 눈에 띄기 위한 무리수란 무리수는 모두 두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후 공중파에 입성했을 때 이효리를 처음 보고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못했고 본인이 욕했던 사람을 보면 사과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등 이미지는 많이 좋아져서 현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희준입니다. 정말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바뀐 재밌는 연예인인데요. H.O.T라는 전무후무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보여줄 때 엄청난 팬들도 있었지만 100만 안티설이 있을 정도로 안티도 많았습니다. H.O.T가 해체하며 안티는 더욱더 많아졌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안티가 많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솔로 활동을 락 앨범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발언들이 안티를 더욱더 폭발시켰는데요. 락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 오이 3개만 먹고 연습했다 등 락커로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발언들이지만 기존 락 팬들의 눈에는 그저 아이돌 출신이 겉멋만 든 것으로 보여 욕을 먹었고 5인용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도 가장 많이 까이고 지금의 깡처럼 하나의 밈이 되어 네티즌들은 문외충이라고 부르며 문희준 까기 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플들을 그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착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오히려 본인을 욕했던 김구라와 네티즌 등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며 문보살이라는 캐릭터로 이미지는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꾸준히 방송활동을 하며 본인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던 중 무한도전으로 HOT 재결합을 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혼 발표를 하면서 또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HOT 팬들은 문희준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하며 결혼 자금 벌려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냐며 다시 돌아섭니다. 100만 안티 때부터 지지했던 코어 팬들이 떠나버린 것인데요. 그럼에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룡입니다. 저 같은 아재분들 중에 취권이나 폴리스 스토리 안 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한동안 명절에는 성룡 영화가 공식일 정도로 성룡은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스턴트맨 출신인 경력을 살려 대역 없이 어마어마한 액션을 해내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NG컷을 보면 찍다가 크게 다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읍니다. 성룡의 홍범구는 홍콩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나온 러시아워도 대박이 나며 월드스타로 우뚝 솟는데요. 한국에도 자주 와서 한국 사랑을 보입니다. 때문에 영어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역 앞서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해피투게더에 나와서 야간 매점 메뉴를 만들기도 하고 보이그룹 JJCC를 프로듀싱하여 데뷔시키기도 하며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에서도 성화봉송을 하는 등 한국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1989년에는 천황문 항쟁을 지지하며 중화민주주의 헌정 콘서트 등을 여는 등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90년대 이후로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최고 수입 1위 연예인답게 중국 시장이 송룡에겐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최근에 홍콩 시위에 대해 물어보자 송룡은 아는 바가 없고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한다든지 14억 명이 오성 홍기의 수호자다 캠페인에도 동참하며 수차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대에 서는 등 거의 공산당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불륜, 사생아, 아들의 대마초 등 안 좋은 사생활 등도 드러나며 2012년에는 중화권 네티즌 선정 10대 인간 쓰레기에 뽑히기도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등은 우산혁명 시위를 지지했다가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중국 내 활동과 언론 보도가 전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인생사는 세옹지마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